잠시만. 콘니치와 캡틴 장 데리마스. Hello, this is 캡틴 장. And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Google Translator in Korean. 한국 독자, 한국 시청자 중에서 한국어로 구글 통역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제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일본어, 영어 성과를 많이 올린 L 양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 처음에 일본어 할때뭐 이따가 이따시마스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뭐 사세 때 이런 거 들어가면 그래서 쌤한테 물어보기 전에 한번 구글 그냥 검색창에 쳐보고 또뭐 번역기도 써보고 이제 영어로 그나마 정확하니까 한국어보다 써봤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고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좀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한국어 번역은 영어로 읽으면 뭐 어쨌든 엉망이고 그랬구나. 하여튼 그 정도에 한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영이 무슨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지. 동정언어끼리도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저번에 같이 갔던데 이제 이모가 사고 친 얘기 좀 해줄게. 그 구글 통역기 그러니까 이제 다대파 먼저 들어가셨잖아. 혼자 있으니까 이제 짜증나고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술 마시러 갔거든. 이자카야에. 그래가지고 그냥 술만 마시지 구글 통역기를 믿고 종업원 불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시도한 거야. 뭐라고 나왔는지는 모르지.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제대로 안 됐나 봐. 그것도 종업원도 좀 짜증이 난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골려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아. 어차피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다가 뭐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이 안 통했는데 일단 얘기 들은 거는 호텔 방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호텔 대신 전화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말해가지고 보여주고 호텔 방실 번호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 일본어 전화를 해달라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일본어 보여주고 하나도 안 통했나 봐. 그것도 안 통하고 뭐 그래도 뭐랬더라. 계산하면서 한국 돈을 꺼냈거든. 그 1,000원짜리 이렇게 종업원 주면서 이제 또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구글 번역기에 말을 했대. 아 이걸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기념으로 가지라고 주는 거다. 근데 그게 하나도 전달 안된것 같더라고. 좀 이상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 뭐 이렇게 알았나 봐.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 생각했나 봐.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경찰 불렀어. 일단 어떻게 찾았어요? 어? 어떻게 찾았어요? 연락 안 됐잖아요. 아니 그 호텔로 걸어오긴 걸어왔더라고. 아, 도중에 만난 거예요. 호텔에 걸어오긴 걸어왔어. 호텔 위치는 알고 있었거든. 방번호를 모르니까 이제 그가 돌아갈 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지 이제. 근데 뭐 내가 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병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을 불러서 뭘 끌려갔다 와뭐 끌려가질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언쟁하고 싸웠어. 그냥 가가지고 자고 있을 때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일단 그 불상사가 벌어진 게 구글 통했기 때문이었어. 하나도 안 통했다는 거야 보니까. 그 심지어 막 한국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랬다. 종업원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얘기가 하나도 전달 안된 거잖아. 그 정도로 통역기 성능이 안 좋았다는 거였고, 뭐 후속당 간단히 정리하면 그 종업원하고 언제 점장 불러오라고. 난 경찰을 불러가지고 골탕을 먹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길 모르는 사람이어서 길 찾아주라고 경찰을 불렀던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할 말이 없대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먹다가 나간 부분이 있었어. 앞에 거다한번 먹고 다 계산했더라고. 그 다음에 막잔을 먹다 나간 게 있었어. 아 그거 환불해 달라고. 2시간 싸워가지고 200엔 받았지. 200엔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장 오고 아 그다음 먼저 경찰 왔어. 경찰 와가지고 경찰 불러. 아좀 쫄리더라고. 아 지금 이런 일이 된 거. 나 끌려가면 이제 이제 세란이 나연이 이제 알아서 가라고 하고 환불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여기 여자분이 뭐 거짓말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아 내가 대신 처벌받겠다 경찰이 아 처벌하러 온거 아니야 그 내가 흥분해가지고 심지어 말좀 틀리고 그랬거든 이혼 캐서트도 저는 한국은 다시 갔니 소고기 심었어 그러니까 막 일본은 틀린 거 가지고 놀리더라고 한국은 다시 갔니 고기 심었을까 이러더라고 아, 야, 한국어는 다시간으로 쓰지대 고기 심었어. 아, 서드스까? 그래가지고 막 싸웠지,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니혼노 계속 가면 나한테 코난이 타이도가 불효데스까네?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죠? 그러니까 그쪽이 왜 이러고 원성 높이고 그러세요? 또 이러더라고. 아, 원성 안 높였다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명함도 받았는데 한 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가야지 거기 사장이 왔더라고 점장 겸 다른 회사도 갖고 있더라고 그 다른 회사도 하고 있고 점포도 갖고 있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용돈 필이 알지 엉뚱한 점포 가서 사과 받은 사람 알지? 선생님 보여줬지 그래서 나는 엉뚱한 점포는 안 가고 그래가지고 아 적게 이렇게 했으면 사과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일본을 사랑한다 아 한국 나의 조국 난 일본이 되게 조국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뭘 일본을 다 얘기했고 이모는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니 심지어 저기 비디오 카메라를 폰카로 찍어 놓으라 그랬는데 조작을 못해가지고 그것도 못 찍었어 앞부분만 조금 찍히고 없어 여기 혐한 감정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고? 그럼 경찰은 당신인가? 혐한 감정 있으세요? 아 내가 저 혐한 감정 아 점점 코미디가 점점 코미디가 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게 가셨으면 먹다가 나간 부분 한 번에 좀 사과하자 한강동에서 바로 사과하다 몇 번 사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200원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호텔 12시까지 돌아간다고 했거든 호텔에 뭐라고 하냐면 안 돌아오면 경찰 신고 좀 해달라고 나 솔직히 무섭거든 일본 야쿠자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모르잖아 혹시 누가 야쿠자가 연결됐는지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면서 아 12시까지 가야 된다고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저는 완전 웃음 빠져들거든 뭐라고 했냐면 나 이랬어 일본어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복금어 고유 도코로니 요로 만나까 소노 켄카스루카 코기스루 타면이 기다도 시대더라 야빨리 코아인 됐어요 나스카도 또 야 일본도 야코사가 유명하잖아 이랬을까 야마구치 하모 아루시 어? 저도 고치노 사촌상으로 남아이가 야마구치상 됐어요, 네? 진짜요? 진짜요, 야마구치상. 일본 야쿠자는 다 야마구치 파거든. 최대 야쿠자 조직이 억제로 야마구치고, 야쿠자 하면 야마구치야. 사촌상은 야마구치잖아, 이랬을까? 거의 됐어요. 솔직히 호텔은, 저는 주니지마데 카일라이트, 캐서트니, 저는 신코쿠 시대 구다사이, 또, 일단 스케라 모던라이트네. 저는 캐서트 마서 외국 가면은. 막다 웃고 완전 그쪽 사장님도 아 그럴 리가 아 야마구치 파라 방금도 야마구치 파도록 카운트 나이 됐어요 얼마나 우연이냐 이름 딱 야마구치 그러고 끝났는데 완전 그거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으면은 이영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완전 스타가 됐을 텐데 말이야 그냥 없어지고 정작 저 이모는 기억도 못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끝났는데 어쨌든 결론은 구글 통역기를 믿고 이렇게 하다가는 현지인들이 친근하게 아 재밌다 뭐 아 뭐 그 통역기로 하나가 되는 세상 뭐 그거는 웃긴 소리고 그거는 회사들 상술이야 실제는 이상한 사람이네 경찰 부른다는 거지 그게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야 뭘 해도 금방 걸 내릴 것 같은데.
그게 좀 다른 언어 같으면 조금 나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영어 도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대. 영어 1호도 한국보다 조금 낫고. 왜 한국어가 아니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어권과 교류가 작은 나라들은 별로 연구를 안 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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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결국 인간이 언어학습하는 거 비슷한 방식으로 뭐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전에는 단어 쪼가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구문을 집어넣는 거지. 그 뭐 그게 택도 없이.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 한국어랑 일어 그만큼 교류가 없다는 거지. 필요성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그게 원인입니다. 어제 뭐 하다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영어는 주어가 확실히 있잖아요. 난지, 넌지, 누군지. 근데 한국어로 딱 주어가 아이였나? 뭐 그랬는데 번역하자마자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주어도 계속 유 들어간 것도 날리고 그냥 뭐 할 수 없다, 뭐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만 보고 순간 까먹고 한국만 보고 이게 뭔 말인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할 때 번역이 좀 더 쉽겠냐, 통역이 쉽겠냐? 기계 입장. 번역이 낫지. 그냥 음성 부담이 없으니까. 글자만 하면 되니까. 근데 글자만 하는 번역도 이 모양인데 음성 인식의 부담까지는 통역이 되면은 거의 뭐 하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말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PSP 토크맨 들고 다니나 좀 느리지만 로딩 때문에 뭐 구글 번역기나 내가 볼 땐 거의 성능 비슷해. 아니, 홈쇼핑 돌리다가 본 건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동네동네라고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되게 개수도 많았어요. 안에 내용이 언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사기지, 사기. 아이고, 완전 엉망진창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교과서로 넘어갈 건데 요거만 보고 갑시다. 만화대상.